안녕하세요. 이명실TV의 명실입니다. 요즘 가을이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벌써 이 해도 끝자락을 보이네요. 가을이 되면 왠지 이렇게 쓸쓸하고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지인과의 약속으로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베트남 음식점으로 왔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한번 음식 나오기 전에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또 이렇게 강원도 속초에 있는 익시포장입니다. 여기 볼 일 때문에 좀 지나가다가 국화꽃이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요. 여기 한번 들어보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보이던 꽃들이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꽃들을 구경하러 많이 다니고 봄, 가을, 여름 정말 사계절 눈꽃까지 해서 사계절 꽃 구경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꽃들과 꽃들을 보면서 지내고 나니 내 마음도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초호가 정말 보이고 속초는 한 폭이 구림 같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강원도 속초 엑스포장에 국화꽃이 아직까지 만발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이 오를 때쯤은 아마 단풍도 더 붉게 물들고 국화꽃도 더 활짝 피었겠죠. 여러분들도 속초에 놀러 오세요.